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은 혼자 올라 네. 예.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없죠. 네. 네. 그 저희 곡 중에서 있잖아라는 곡에서 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 이제 무심코 올려본 하늘은 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네.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그렇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렇죠. 왜? 네. 네. 아니 정말 그래요. 근데 진짜 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고 좀 그쵸.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나를 만들고 뭐 내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내 성격을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는데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혼자서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되게 쉽게 상실하게 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네, 그냥 뭐든 간에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무작정 그냥 미워하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또 제3자 입장에서 좀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은 다 네. 의미가 생기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연말에 혼자 지내지 마시고 28일 날 저희 정은 밴드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정도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네. 28일 굉장히 애매한 날이잖아요. 며칠을 혼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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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함정을 굉장히 많이 팔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길드 어쿠스틱 기타 M140 모델을 같이 네. 리뷰를 해볼 겁니다. LRBX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을 달아갖고 왔어요. 사실 100만 원이 안 하는 기타에다가 앤썸을 박으면은 그렇죠.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기 때문에 100만 원대 한 중반 정도는 가야 이제 앤썸이 좀 의미가 있고요. 요 가격대에선 사실 VTC가 적당하긴 한데 앤썸은 박아갖고 와서 실패한 사례가 없었는데 VTC는 앤썸만큼 그렇게 박아갖고 와서 무조건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질감이 좀 달라요. 그냥 예. 그냥 뭐 그래 그 언저리에 적당한 픽업 달았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주로 대부분이었는데 이 길드의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더더욱이나 기대가 되는 게 저희 예전에 했을 때 일단 점수가 8, 7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기본적인 날쿠스틱 소리는 되게 둘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 과연 사람들이 픽업 장치가 없는 기타를 이 날소리 때문에 과연 사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조금씩 깎은 건데 맞아요. 심지어 그때 시청자 한줄평을 주셨던 분이 템빨님이신데 갈 때 우리 길드에 들려서 나 픽업 좀 해줘. 맞아. 네, 픽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를 듣고 이제 꽂혀서 네, VTC 픽업을 장착을 하는데 15만원, 공임비 5만원. 인데 15만원을 거기서 또 깎아서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디 자체가 템빨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템빨로 네, 이 기타를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99만 8천원을 맞췄어요, 또. 결국에는.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9cm, 깊게 95mm, 굉장히 컴팩트하죠. 9프렛 뒷둘레가 76mm고요. 쉐입은 콘서트 쉐입, 아주 뭐 연주감 편안하고 진짜 치기 쉽습니다. 솔리드 스티커스 프로스탑의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네,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머신 헤드에 너트 너비는 44.5mm로 다소 핑거 스타일 쪽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넛이고요. 그리고 지판공률은 16인치네요. 네, 405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628mm, LRBX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무게의 마지막 결승인데요. 지금 제가 2승하고 2패하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명엄씨가 10g 차이로 계속해서 아쉽게 퍼펙트를 비껴나가고 있는 아니라고 퍼펙트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과연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될지 이때 야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진짜 좀 쫄깃하다. 긴장되네요 이거는. 정말 쫄깃하다. 오랜만에 싸움 같은 싸움입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95 2.05. 네. 그러면 뭐야? 100g 차인가요? 네, 꽤 많이 100g 났어요. 둘 다 퍼펙하긴 그런 것 같고요. 약간 느낌이. 아니 나 이거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근데 아까도 고치려다 말았는데 지금 조금 가벼운 것 같은데.
1.82형. 결국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소한 판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에이씨. 아이 짜증나. 1.80. 아 근데 정말 소소하네요.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야 너무 긴장했어. 어, 마지막에. 맞아요. 너무 긴장했어.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무게를 재봤는데 오차 범위가 엄청났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이렇게 해서 어 막 퍼펙트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접전이 펼쳐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말 소박한 판으로 아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은 저한테는 일어났죠. 예. 졌으니까. 아무 일도 없네요 저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들으면은 되게 자글자글하고 예쁘고 그런 스트로크 사운드거든요. 근데 너무 열려있는 샤방함을 듣다 오니까 약간 디테일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것도 좋은데. 네 이것도 괜찮은데 이 하이대역의 샤방함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 네. 그렇죠. 근데 뭐 가격대 생각해보면은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사운드긴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스톱 사운드. 그때 저희도 그냥 날피 소리 맞아요. 네, 했었어요. 괜찮다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네요, 느낌이. 느낌은 아닌데 약간의 그런 살짝 뿌려놓은 느낌에 굉장히 따뜻해요. 전체적으로 감성이 그죠? 기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VTC 사운드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네. 볼륨이 커서 다시 살짝 위에 살짝만 해주세요. 좀 잡을까요? 살짝 깎고 네 위에 살짝 올리고 조금만 네 해볼게요. 잡힙니다. 사운드 잘 잡혀요. 전 좋아요. 네, 요 느낌이 좋네요. 괜찮네요. 어 좋아요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어 픽업 아주 제짝을 잘 찾은 네, 느낌이네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음 조금만 더 줄게요. 네. 다시 따뜻해요. 샤방한 느낌보다는 포근한 느낌에 가까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네. 저 이게 상성이 되게 좋네요. 네. 이 알쿠스틱 사운드와 VTC 간의 레벨이 맞는 느낌이에요. 딱. 네. 요거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그대만이 핑거하기 좋네요.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의 핑거를 하기가 좋아요. 오히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저기 그 헤드웨이 모델로 했으면은요 너무 샤방하고 별뿌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이 핑거스타일 연주곡으로 네, 네. 집중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들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건 약간 반주가 더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이거는 가운데 이렇게 90점이 살짝 있다 네, 보니까 맞아요. 딱 쳤을 때 그 따뜻하게 그 멜로디에 집중하게 맞아요.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네요. 약간 용도가 다른데 이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밸런스 좋아요.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잘 나와서 네, 네.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는 VTC를 잘 달아가지고 온 좋은 네, 예가 좋은 될 예가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 평은요. 네.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SFX-JE 모델 464화였습니다. 네, 여기 니건 일치가 딱 보여가지고 북파 공작원님 네 무늬목으로서 에보니는 정말 독특하고 멋있습니다만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걸까요? 소리를 들어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목재임이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죠? 바디에 이제 에보니가 사용되어서 저희가 그치. 약간 네, 당황을 했는데 한대표 누기야 에보니로 기타 만들면 누가 시켰니? 이렇게 네 북파 공작원님의 한 줄평을 보았습니다. 니건 일치 네 선물 하나 니건 일치 네. 나 니건 일치 니기 뭐지 네, 뭔 소리지 어. 뭔 소리였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한 줄 평 드렸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장님께 템을 선물로 받은 느낌 이러고 드리겠습니다. 네 픽업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기본 성향의 날쿠스틱에 잘 어울리는 픽업을 밸런스 좋게 찾았다라는 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도 크지도 않고 그쵸. 한참 모자라지도 않고 다른 성향을 뽑아주지도 않고 아하. 그래서 저는 선남선녀 이렇게 좋네요. 네, 잘 어울리는 한 상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소 키우는 길드형의 기타 이렇게 해서 8점 주셨고요. 저는 길드릴 수 있는 미들, 믿을 수 있는 길드 7.5를 드렸었는데 네, 이 앰프에서 충분히 미드를 더 잘 길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네. 명호 씨는 그대로 네, 네, 올라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네. 저는 딱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네. 픽업이 있어서 더더욱 유의미해진 그런 기타가 됐습니다. M140 액티브 VTC 모델 자, 이렇게 오늘 상성 좋은 또 하나의 조합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쿠스틱 앰프 하나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앰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